네, 이번 시간에는 스케치업과 포토샵을 활용해서 다음과 같은 장면을 리터치하는 과정을 같이 해볼 건데요. 주로 이번 시간에서 배워야 될 내용은 마스크를 어떻게 활용을 잘 하느냐예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 밑에 바닥에 이제 재질 같은 것도 그다음에 배경을 넣는 방법도 다 마스크를 활용했고요. 우선 마스크를 활용하려면 이런 거 하나하나들을 다 따야 되는데 네, 그걸 우리가 다딸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스케치업에서 쉽게 딸수 있는 형태로 아웃풋을 가져오는지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스케치업을 가서요. 스케치업에서 일단 모델링이 된 예제를 가지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보는 그 뷰를 저는 씬1에 저장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이렇게 바꿔도 다시 씬1로 이렇게 돌아가면 원래대로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레이어 창을 하나 열어놓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보이는 이씬 자체를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Save As 해주신 다음에 저장이 아니라 익스폴트죠. 익스폴트 2D 그래픽으로 저장을 해주죠. 자, 저장을 할때 제가 새 폴더에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네, 새 폴더 2. 자, 여기다가 그냥 이대로 저장을 합니다. 그다음에 옵션을 보시고 보셔야 될게 유즈 뷰 사이즈에서 이 체크 푸시고 너비 값을 2400으로 저는 맞출 거예요. 그럼 이제 높이 값은 알아서 자동으로 바뀝니다. 저랑 다르죠? 비례가. 저는 이제 화면의 비례에서 이쪽이 2400일 때 이쪽이 1127이라는 거니까 아마 좀 달라지실 거예요, 저랑. 어쨌든 이렇게 바꿨고요. 그럼 이걸 그냥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저장이 됐고요. 그 다음에 저장할 내용은 우선 스타일을 여시고요. 스타일을 열고 히든 라인이라는 걸 눌러주시면 라인만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 히든 라인 상태로 저장을 할 건데 중요한 건이 히든 라인에서 이 부분들에 그잘 모르시는 어떤 그 찌꺼기들 같은 게좀 약간 보일 거예요. 이게 뭐냐면 확대 보면 또 없어지죠. 이게 뭐냐면 이렇게 인터넷에서 가져온 그 구글 3D 웨어하우스 이런 데서 가져온 오브젝트 중에 일부가 가이드 같은 게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씬1번으로 가서 히든 라인 체크하고 보면 여기가 이렇게 이상하게 지저분하게 보이는데 이건 에디트에 가셔가지고 요거 다섯 번째 거를 클릭하시고 여기서 가이드를 체크를 꼭 풀어주셔야 여기 있는 라인이 정상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주신 다음에 얘를 뭐 이렇게 된그 히든 라인을 새로 저장을 크리에이트 뉴 히든 라인 해가지고 히든 라인 2라고 저장을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면은 얘로 했을 때랑 얘로 했을 때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앞으로 이것만 쓸 거니까 이렇게 해서 저장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뭐 스타일을 완전히 여기다가 저장을 하시고 싶으시면 이제 디폴트 스타일에 얘를 끄집어서 여기다 놔주셔도 또 새로 들어가죠. 히든 라인 2가.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거를 아시고요. 그 다음에 저장을 하겠습니다. 익스플로트 2D 그래픽 이번에는 이제 뒤에 JPG 이미지 뒤에 라인이라고 적어 주고요. 옵션은 아까 했던 게 그냥 저장이 되니까 그대로 가져갈 건데 여기서 안티알리아스를 좀 풀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티알리아스가 풀어지면 여기 있는 선에 이게 이 경계선들이 분명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안티알리아스가 체크가 되어 있으면 그 보기에 좋으라고 선을 까만색이 아니라 약간 회색 뭐 이런 것들로 중간 값을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선을 가지고 할수 있는 어떤 작업의 폭이 좀 줄어듭니다. 그래서 일단 안티알리아스를 끈 거를 넣어주시고 필요에 따라서는 다시 켜서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조금 이따가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비교를.
일단 안티알러스를 끄는 걸로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네, 꺼서 예, 익스포트 해주시고 예, 그다음에 다시 저장하시고 이번에는 네, 옵션에서 안티알러스를 체크하신 다음에 뒤에다가 예, 똑같이 라인이라고 한 다음에 뒤에 또 안티라고 하나 써줄게요. 예, 이따가 한번 확인을 좀 해보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예, 저장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포토샵에 가서 보면, 포토샵에 가서 보면, 네, 이미지 세 개가 있는데, 이세 개를 다 열게요. 세 개를 다 열고, 자, 첫 번째 이미지는 이걸 배경으로, 네, 얘를 드래그해서 여기다 갖다가 딱 맞춰놓습니다. 네, 그리고 얘는 닫아버리고, 네, 창이 복잡해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안티알리아스 체크가 돼 있었던 건데, 자, 확대해 보면 이렇게 회색이 생긴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안티알리아스 체크가 안 되어 있으면 이렇게 회색이 없고 다 새까만 해요. 그러니까 이두 선의 차이점이 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뭐 같은 거 선택하실 때좀 불편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했던 건데, 일단 얘도 가져다가 놓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일단 다 꺼주시, 요거 위에 거는 꺼주시고, 예, 이건 맨 위에다가 놓고 멀티플라이 줄 거거든요. 예, 라인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놓고 얘도 닫아버립니다. 자,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내용은 이제 배경에다가 한번 집어넣어 볼 거예요. 배경에다가 한번 집어넣어 볼 건데, 배경에다가 뭘 집어넣을 거냐면, 네, 그 배경 이미지를 집어넣을 건데요. 자, 그런데 우리가 좀 봐줘야 될게 뭐냐면, 자, 스케치업에서 그 얘네를 이거 구멍을 다 하나하나 이렇게 예, 포토샵에서 얘를 이렇게 다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걸 어떻게 하면 쉽게 선택할 수 있을지 예, 스케치업에서 설정을 좀 해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 히든라인 그 제가 여기 만들었던 거 요거는 이제 추가로 제가 만들어 놓은 건데 요렇게 한번 해볼 거예요. 예, 이렇게. 자, 그렇게 됐다면 어떻게 되죠? 예, 배경이 까매지고 그 다음에 배경이 까매진 다음에 뭐가 되죠? 그, 이 내부의 오브젝트, 그러니까 모델링 한 부분은 이렇게 까매지고 배경이 하얘지죠? 네, 잘못 말했네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니까 얘를 네, 선택하기가 예, 좋겠죠. 자, 그래서 네, 이 상태로 가져갈 건데, 그럼 얘를 어떻게 만들었느냐를 여러분이 아셔야 될것 같아서 얘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 히든라인 2번을 일단은 그 제가 지금 원래 했던 거, 또는 뭐 히든라인 그냥 선택하셔도 되고요. 디폴트에서 히든라인 선택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엣지 에디트에 가서 우선 가이드는 이제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라인에 가서 엣지랑 프로파일 다 없애줘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근데 이제 요이 이미지만 보일 거예요. 그 다음에 페이스 세팅에서 원래는 이 페이스 세팅의 그이 흰색 부분을 예, 블랙으로 예, 칼라 휠로 돼 있으신 분들은 RGB로 바꿔준 다음에 얘를 이렇게 블랙으로 만들어주면 이렇게 뭐 되는데, 지금 이제 이 히든라인에서는 이게 안 먹어요. 면 색깔이.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아니고요. 그다음에 보면은 옆에 보면 그 백그라운드 이렇게 환경 설정해 주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 자 보시면 백그라운드 컬러를 화이트로 놓고 네 스카이하고 그다음에 그라운드를 체크해 보면 이그 오브젝트가 백그라운드 색깔을 취하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백그라운드를 블랙으로 놓으면 이 오브젝트의 면들이 블랙으로 바뀌어요. 네. 그럼 대충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 스카이랑 얘네들도 다 흰색으로 바꿔버리면, 예, 그라운드도, 네, 또 흰색으로 바꿔버리면, 예, 블랙하고 화이트로, 예,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얘를 저장해서 오시면 돼요. 근데 이것도 지금 얘가 이거 회색으로 보이죠? 이거는 이제 그 유리, 글래스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레이어로 글래스를 다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그래서 비저블을 체크를 풀면 이렇게 보여요. 네, 그래서 비저블을 안 보이게 하면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얘를 안 보이게 한 다음에, 네, 익스포트, 그다음에 2D 그래픽. 네, 2D 그래픽에서 여기서 그 알파라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알파.
이렇게 하고, 네, 익스포트, 네,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네, 그 글래스가 있는 상태로 또 역시, 2D 그래픽, 알파 다음에, 네, 알아보기 쉽게, 글래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타입으로, 예, 보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포토샵에 가서 한번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개의 알파를 열어줄 건데, 얘네 두 개를 열고요. 우선 여기에 있는 얘네는 그 이미지가 안 없어졌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하실 거예요. 위에서 제 지금, 네, 새로 연구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네, 이게 하나 더 생기죠. 이렇게 내려서 감춰요. 그 다음에 컨트롤 E 하면 레이어를 두 개를 합쳐주기 때문에 얘가 없어지겠죠. 네, 요건 팁이니까 한번 해보시고, 근데 굳이 뭐 없애지 않으셔도 사실은 괜찮긴 한데, 네, 컨트롤 C, 컨트롤 V. 네, 이렇게 해서 컨트롤 E로 합쳐주고, 컨트롤 E로 합쳐주고, 그래서 얘를 드래그해서 이렇게 가져갑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놓는 거죠. 자, 요렇게 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한번 이제 합성을 해볼 건데, 자, 얘를 닫고, 네, 이제 저장할 거냐고 그러면 이거 저장하셔도 돼요. 네, 마스크를. 네, 여기서는 또, 이렇게 드래그해서 얘도, 네, 이제 배경 합성할 건데, 잠깐만, 조금만, 네, 컨트롤 T로 해보고, 맞추고 엔터. 자, 얘도 저장 네 해주시고. 자, 이제 준비된 그 알파들은 다 가리고 준비된 배경을 가져오겠습니다. 오픈해서 네 배경 예 주제가 배경 요거 두개 열기를 눌러놓고 자 얘를 네 드래그해서 지금 작업 중인 부분에다가 갖다 놔요. 자, 여기서 이제 이 뒤로 배경을 얘를 뒤로 보낼 건데, 첫 번째 그 알파 채널에 가서, 네, 열어놓고, 제가 그, 매직 웬드 툴로, 웬드 툴로 요거를 클릭을 하면 이제 까만색이 선택이 되겠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컨티뉴스가 체크가 풀려야 돼요. 이 컨티뉴스가 하는 의미는, 네, 모든 게 이어져 있는 상태를 이제 해준다는 건데, 컨티뉴스 체크 풀고, 클릭하셔야 돼요, 항상. 네, 물론 이제, 체크를 해야 될 때도 있겠죠. 조금 이따 체크도 한번 해볼 건데, 네, 이렇게 풀어야지 전체 이미지에 있는 모든 블랙을, 네, 다 선택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선택하신 다음에, 다시 눈 가리고, 그다음에 레이어가 이게 아니라 이제 맨 위에 있는 이미지 레이어에 가셔서, 네, 마스크 버튼을 씌워주시면, 네, 됩니다. 아! 잘못했네요. 네, 뭘 잘못했죠? 네, 제가 지금 배경을 선택했잖아요. 그러니까 반대 선택을 해야 돼요. 네,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D. 예, 이런 실수는 되게 많아요. 자, 화이트를 선택하셔야겠죠. 화이트. 네, 화이트를 선택하시고, 네, 다시 이미지에 가셔서, 네, 배경을 선택해야 배경만 나오는 거니까 마스크를 네, 선택해주시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렇게 해서 확대를 해보면, 네, 이렇게 보이는 거죠. 네, 잘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자, 이 체인이 연결이 돼 있는데 이 체인을 풀어주시고, 네, 이 체인을 풀어주신 다음에 그 마스크와 이미지 이두 가지가 이렇게 따로따로 선택이 되는데 이미지를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얘그 움직이는 화살표로 이렇게 움직이면, 네, 이렇게 네 뒤에서 이렇게 움직이겠죠. 자, 여기서 컨트롤 T로, 네, 이렇게 해서 이미지를, 사이즈를 이렇게 변형을 주시고, 투시를 좀 맞출게요. 근데 제가 이미지를 좀 간단하게 그냥 리터치를 해보겠습니다. 조금 늘려볼게요. 이렇게 늘려보고, 살짝 이렇게 해주시고, 네, 요 라인이 소실점에 걸리는 지평선, 눈, 네, 아이 레벨인 거죠. 여기서, 예, 네, 소실점이 여기 생기겠죠. 네, 요걸 보니까 밑으로 쭉, 요거 보니까 위로 올라가죠? 그러면 이제 요 사이에 있다는 거죠, 소실점이. 그래서 적당히 요렇게 맞춰주시고, 자, 엔터를 눌렀고요. 자, 이 레이어를 하나 더 복사해서, 네, 얘는 컨트롤 T로 반대로 이렇게 보낼 거예요. 이렇게 보내서, 네, 여기다가 해서 엔터 눌러주면,
네, 이렇게 해서 배경을 이제 간단하게 합성을 해봤습니다. 네, 요렇게 하신 다음에, 네, 아,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그냥 간단하게 해서 사실 뭐 이거를 뭐 컨트롤 U나 이런 걸로 뭐 이렇게 좀 색깔, 채도 조절 좀 해주시고, 뭐 이제 분위기에 맞게 컨트롤 U로 이렇게 해서 채도 분위기에 맞게 뭐 작업을 해주시는 것도 좋고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유리가 있었잖아요. 예, 유리. 예. 그래서 네, 저 같은 경우 이런 부분, 이 이제 이 회색 부분 있죠? 이 부분만 네, 또 한번 선택을 해봅니다. 예, 이렇게 선택을 해보고 네, 또 가셔서 얘랑 얘랑 이렇게 하고 방법은 뭐 여러 가지인데 얘를 네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게요. 더 만들고 이 마스크 예, 이 마스크는 네, 이 마스크는 예, 지워버려요. 예, 델리트로 지워버리고 여기다가 예, 지금 새로 선택한 유리 부분만 선택한 마스크를 다시 지워줘요. 네, 그러면 네, 똑같은 장면이지만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여기서 컨트롤 U로 또 색깔을 약간 이렇게 바꿔주면 네, 창문 있는 쪽은 약간 이렇게 색깔을 내가 다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네, 이 부분 또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어서 네, 마스크는 다시 지워주시고 딜리트로. 자, 여기 이제 다시 선택하려고 뭐 여기 가셔서 다시 선택해도 좋지만 이제 좋은 방법이 있어요. 여기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여기를 클릭을 컨트롤 키 누르시고 여기를 클릭해주면 네, 다시 선택돼요. 예, 컨트롤 키 누르고 다시. 그래서 여기서 다시 네, 마스크 씌워주시고 또 역시 예, 이 부분에서 컨트롤 U로 네, 채도 요거죠. 예, 라이트니스 값을 살짝 올려주시면 네, 창문 네, 유리 이렇게 표현이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깥에 있는 이미지랑 얘랑 구분을 예, 지어줄 수 있었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바닥에 마룻바닥을 이렇게 나무 바닥을 깔아줄 건데요. 그 방법은 네,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다시 보여드릴 건데, 자, 여기서 다시 네, 지금 이제 우리가 설정했던 이 에디트 까만색 설정을 저장을 할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크리에이트 뉴 스타일로 저장을 꾹 눌러주시면 이렇게 까만색 히든라인 스타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걸볼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주시고요. 그걸 이렇게 해주세요. 네, 만들어주시면 네, 다음번에 편하겠죠. 굳이 안 만들어도 되니까.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네, 제가 이 안에 인테리어 부분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다 숨길 거예요. 그래서 인테리어 퍼니처에 가고 나머지는 다 숨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런 형태로 나오겠죠. 네, 이런 형태로 나오는데 자, 마룻바닥을 여기다가 이제 넣을 건데 제가 지금 요걸 빼먹었네요. 다시 한번. 자, 요 부분이 지금 이 레이어에 안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엔티티 인포메이션을 열어서 레이어를 인테리어 퍼니처로 바꾸고 네, 다시 일로 오시고 나머지 다 가려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얘를 히든라인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예, 보인다는 거죠. 예, 간편하게. 그 다음에 얘를요, 알파로 예, 디스폴트 2D 그래픽 네, 알파 아까 스펠링을 잘못 썼네요. 하고 뒤에 퍼니처라고 해서 VR 해서 역시 익스폴트 해줍니다. 네, 익스폴트 해주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네, 히든라인 스타일로 해놓고 네, 내부의 것들이 다 없는 상태로 이렇게 빈 공간 이 부분만 남겨놓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 부분 마룻바닥을 다 선택하려고 하거든요. 마룻바닥을 다 선택하려고. 그래서 요렇게 해서 저장해서 파일에 또 익스폴트 2D 그래픽 여기서는 네 여기서는 뭐 인테리어 이렇게 하고 뭘로 저을까요? 라인 네, 이렇게 해서 또 저장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바닥 전체를 한 번에 선택할 수 있겠죠? 네, 그 방법은 포토샵에서 한번 해볼 거고요.
자, 배경, 네, 2번은 썼으니까 2번 가리고, 1번은, 네, 이따가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열기 해서, 폴더에서, 자, 이 알파 이미지랑, 그 다음에 바닥 이미지 두 개를 열어와요. 그 다음에 이제 두 개를 또 다시 이미지에 또 합쳐줍니다. 네, 이렇게 합쳐주시고, 그 다음에 얘는 엑스 눌러꾸지고 얘 알파 값을 또 일로 가져가요. 자, 이렇게.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자, 이 라인은 일단 감춰놓으시고, 네, 이 알파도 감춰놓을게요. 그 다음에 뭘 불러오냐면, 바닥 이미지 합성을 할 바닥 재질을 불러올게요. 자, 제가 요걸 써볼 건데, 열기를 눌러주고, 자, 얘를 드래그해서 또 역시 여기로 가져갑니다. 자, 이렇게 가져가신 다음에 컨트롤 T로 이미지를 소스를 좀 줄이고 엔터, 그다음에 Alt 누르고 움직이면서 붙이고 사이 간격 살짝 떨어졌으면 화살표 키로 움직이고 컨트롤 하고 E 하면은 레이어가 두 개가 합쳐지겠죠? 그다음에 또 한번 복사, 컨트롤 E. 또 Alt 누르고 복사, 네, Ctrl E, 그다음에 네 하나 더해서 네 밑에까지 크게 Ctrl E.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얘를요, 자 여기다 놓고 밑에 이미지 그이 바닥 이미지만 일단 열어놓을게요. 바닥 이미지만, 자 바닥 이미지를 열어놓고 Ctrl T 눌러셔서 얘를 돌리고. 네, 제가 어떻게 맞출 거냐면 얘를 이렇게 줄인 다음에 자, 여기다가 맞출게요. 자, 얘를 이렇게 선택하셔서 여기다가 놓고 네, 좀 넉넉하게 겹치셔도 돼요. 왜냐면 여기까지 다 겹쳐져야 되니까 이렇게 놓고 네, 이쪽도 네, 움직이는데 컨트롤 키 누르시면 이게 이렇게 변형이 되죠. 그래서 컨트롤 키 누르신 다음에 요선쭉 내려오는 그 지점 쪽에다가 거의 이렇게 맞춰서 예 갖다 놓으시면 돼요. 얘가 지금 이렇게 돼서 이 반원으로 이렇게 꺾여서 돌아오는 곡선이기 때문에 네 원래는 투시가 일로 가요. 예, 요 직선이 투시가 사실은 이 방향으로 오는 게 아니라 이 방향으로 갑니다. 이게 곡면의 이 벽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클릭하신 다음에 이렇게 놓으셔야 돼요. 투시가 예 투시가 이쪽으로 갑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적절하게 투시를 잘 맞춰주세요. 네, 맞춰주시고, 네, 이 투시를 잘 맞추는 게 이제 관건이죠. 네, 이렇게 해서 예쁘게 투시를 맞춰주시고,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얘는 좀더 이렇게 길어지겠죠? 아마 이 정도. 예, 된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엔터에 눌러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네, 조금만 더 네, 앞으로 가고, 자, 이 상태에서 자, 마스크를 씌워 볼 건데, 우선 얘를 잠깐 가려놓고 이 부분을 선택할 거예요. 이 부분 선택, 이 영역 선택하는 건 역시 매직 완드 툴로 하시면 되는데 이때는 이 컨티뉴스가 풀려 있으면 안 되고 체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클릭한 그 영역, 자, 이 이미지에서 클릭한 영역, 이 안쪽 영역에 흰색만 선택할 거니까 그래서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이 영역만 선택되죠. 컨티뉴스 풀려 있으면 네, 이렇게 막다 선택돼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안쪽 영역만 선택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얘한테 가서, 자, 이거 밑에 이제 가리고, 얘한테 가서, 여기서 마스크를 이대로 그냥 이렇게 씌워버리면, 안에 있는 테이블들이 다 이렇게 겹쳐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씌우시면 안 되고, 이때, 아까 얘를, 예, 열어 놓으신 다음에, 어떻게 선택하냐면, 자, 이번에는 이 흰색 부분이 마르고 이 까만색 부분이 마르가 아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 까만색 부분을 빼줘야 돼요. 이 선택에서. 그렇다면 그 방법은 자, 1번 우선 일단은 그 레이어를 이 가구 레이어를 선택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빼주는 겁니다. 내가 클릭한 거를 추가해 주는 게 아니라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요 버튼이 있어요. 예, 요 버튼. 이건 그냥 클릭하면 선택. 이거는 유니온 합쳐주는 거. 얘는 서브트랙터에서 빼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거를 빼줘요. 네, 그런데 얘를 클릭 안 하시고 Alt키를 누르셔도 빠져요. 이렇게 Alt키를 누르셔도. 예, 그런데 여기서는 Continuous가 체크가 풀려 있어야 돼요. 네, 헷갈리시죠? 네, 잘 따라오시면 될것 같아요. Continuous 체크를 풀어주셔야 전체적인 까만색들을 모두 다 선택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얘를 빼주시면, 네, 보시는 것처럼 이 바탕의 흰색들만, 네, 다 지금 선택이 된 꼴이 됐죠. 왜냐면 빠졌으니까. 그 다음에 마루에 가셔서, 네, 마스크를 씌워주시면, 네, 여기에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안 보이는 건, 네, 레이어가 켜져 있기 때문이죠. 네, 요 레이어 이렇게 껐더니 잘 보이죠. 네, 그렇게 해서 보시면, 네, 요렇게 이 마룻바닥 이미지가 들어간 걸, 예,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이, 네, 이미지에서, 브러쉬 툴이나 뭐, 번 툴, 닷지 툴 가지고, 네, 번툴 같은 경우는 살짝 태우는 기능을 하잖아요. 그래서, 네, 여기를, 뭐, 이 부분이 조금 더 어두워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 부분을, 네, 요렇게 오퍼시티 값을 낮춰서, 브러쉬 크게 하고, 네, 이렇게 해서, 네, 이미지를 클릭하시고, 네, 여기서 클릭을 몇번 해주면, 네, 이렇게 마루가, 네, 이 부분이 좀더 이렇게 어두워지겠죠. 그리고 이제 빛이 이렇게 해서 들어오니까 이 앞부분은 좀 밝아질 거니까, 네, 그 부분은 다시 닷지 툴을 클릭하셔서 앞부분을 클릭 해주면, 네, 저 부분에서 약간 이렇게 빛이, 네, 들어오는 듯한 느낌이, 예, 나겠죠.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컨트롤 U 또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채도 값도 좀 떨어뜨려주고, 네, 밝기도 조금 더, 예, 조절해주시고, 네, 뭐 이런 식으로, 예, 리터치를 해 나가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스크를 활용할 수 있게 스케치업에서 어떻게, 예, 만들어져 오는지까지 한번, 예, 배워봤습니다. 감사합니다.